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질문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입니다. 예, 저는 결혼 26년 차이고 그 아내와 두 딸의 가장입니다. 예, 저의 고민은 아내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너무나 잘 내고 짜증도 심하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가? 본인인 아내가? 아니, 아내가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은 남들이 화를 나게 한다고 하지만은 저와 아이들은 그럴 때마다 힘들어하고 저는 잘 참는 성격이어서 대부분 아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한 50번에 한 번 정도는 저도 좀 맞받아치게 되거든요. 맞받아친다 그래 예. 점잖게 그냥 폭발한다 이래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좀 심하게 다투고 지금까지 수없이 이제 들어온 얘기. 예, 과거에 서운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들,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욕설과 함께 이제 듣게 됩니다. 예, 둘째 아이가 그 아내의 성격을 닮아가는 게 좀 안타깝고, 저 또한 좀 그럴 때는 힘든데, 이러한 아내를 좀 이해하고 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요. 네. 그 제 어머님 문제인데요. 뭐 물론 아내하고 연관되어 있지만은 결혼 초부터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그 사돈댁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다른 며느리들은 다들 열심히 돈을 버는데 너는 내 집에서 놀고만 있느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아내를 미워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아내는 저를 또 더 심하게 화를 내고 저한테 네. 이럴 때 이제 어머니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제가 또 나설 수도 없고 네. 어떻게 돼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원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사네요. 자기 지금 입장이 어느 쪽이에요? 아내 쪽이에요? 어머니 쪽이에요? 지금은 아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미리 일찍 돌아섰으면 이런 일이 좀 덜한데 이제 가리니까 이제 다 지난 뒤에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머니 연세 얼마세요? 78입니다. 78. 어머니가 이제 연세 드셔서 그러니까 결혼 딱 해서 결혼 초에는 입장을 100% 아내 쪽으로 돌리고 어머니는 딱 정을 끊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고 80이 돼가 돌봐야 될, 그러니까 돌봐야 될 그런 노인이 되면 이제는 어머니 쪽으로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제가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해서 자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아내는 아내 쪽에 서 있을 때 못했기 때문에 아내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게 두고두고 한이 돼 있고 이제 아내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늙은 어머니가 또 늙어놓으니까 또 이게 자식으로서 안쓰럽잖아요. 지금은 이제 돌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의 기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계속 내가 결혼해서 가정이 됐으면 하나의 독립된 가정이지 그 이 어머니 가정하고 사이에서 중간에 자기가 이렇게 끼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 쪽으로 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내한테 항상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아무리 시어머니 욕을 하든 옛날 얘기를 하면 항상 여보 미안해. 아이고 그때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그때 내가 아직 몰라가지고 엄마 정을 못 떼가지고 내가 당신 입장을 이해 못한 거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항상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자기도 얘기하지만 참으면 안 돼요. 진짜 미안해야지. 참으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번 미안하다 그러놓고 한번 터져가지고 어때요? 전부 다 도루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진짜 속에 많이 상처를 입었구나. 이래가 매일 108배 전하면서도 아내한테 미안하다. 또 현실 속에서도 미안하다.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아이고 미안하다. 자꾸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줘야 조금이라도 아내 한이 풀려요. 그런다고 아내 한이 완전히 풀리진 않습니다. 이게 이미 형성되어진 거니까. 그리고 아내 한이 좀 풀려야 아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아이도 똑같이 엄마를 닮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를 위해서도 또 아내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면 지금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머니하고 또 싸우게 돼요. 어머니가 그런 말 하면 또 어머니 며느리한테 직접 해요, 자기한테 해요? 직접 합니다. 며느리한테 직접 해요. 예. 그러면 자기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요. 엄마를 대신해가. 여보 미안해, 어머니 연세 드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상심하지마,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렇게 자꾸 해야 돼. 어머니 보고 하지 마라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하지 말한다고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지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할 정도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한번 편안한 자리에서 어머니, 아내하고 저희들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아이들 키우고 이러려면 집안 잘 돌보고 지금까지 잘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면 가정 불화가 생기니까 어머니 조금 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보고 한두 번 해봐야 돼요. 해도 어머니가 안 고치면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럼 자기는 어머니한테 욕도 먹고 아내한테 욕도 먹고 그러지 않아요? 예, 두 개를 다 얻어먹어야 돼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미안해요 하고, 엄마가 그럼 미안해요 하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아내 쪽에 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그래야 알겠습니다. 뭐가 된다? 자식이 잘 돼요. 애기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악심을 품으면 아이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택하라면 자기 누구 택해야 된다? 아이들을 네. 택해야 돼.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애들 엄마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애들 엄마한테 잘하면 아이는 저절로 잘 돼요. 그러니까 엄마를 빼버리고 말 안 들으니까 내하고 애들하고 소통한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아이가 엄마 성질을 닮아서 나중에 살 때 인생이 피곤해져요. 아내한테 참여하시고 또 대신 자꾸 사과를 해주시고 과거 것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절대로 뚜껑 열려가지고 한 번씩 싸우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매일 108배 기도해서 아 내가 태도를 불분명해서 아내가 정말 상처가 많았구나 이게 깊이 인식이 돼야 아내가 어떤 악담을 해도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기도를 안 하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자꾸 그 얘기 되풀이하면 성질이 확 일어나가 그래 뭐 지금 이미 지난 걸 의아한 말이야 이렇게 이제 대싸움하게 돼요. 매일 108배 기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